세상에는 인생을 사는 동안 복수를 꿈꾸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수를 꿈꾸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일방적으로 이용당하거나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쩔 도리가 없을 때 사람은 복수를 한 번쯤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가장 잔인한 복수란 무엇일까요?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복수일까요? 아니면 그저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만이 복수가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될수 없죠. 왜냐하면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한대도 상대는 도리어 그런 당신을 만만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당신을 하찮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달려드는 것이 당신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복수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대를 향해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감추었죠. 또한 행동으로 밀치거나 위협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잔인한 복수를 이루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복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복수를 하려는 여자. 돕고 싶다고 했던 말 잊었어?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이건 나 혼자 내 식으로 해결할 문제야.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복수야. 복수? 그래. 물론 내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복수의 방법이 그 사람한테 치명적이 될수 없다는 건 나도 알아. 그러기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배후가 막강하다는 것도. 그렇지만 난할수 있는 최선은 다 해볼 거야. 그게 비록 그 사람한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라도 적어도 한 여자의 인생을 짓밟고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것도 보란 듯이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나 혼자만의 응징은 될수 있을 거야. 그리고 복수의 그날, 여자는 연주회장으로 향합니다. 들어가, 이놈.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글쎄. 여자는 방금 전 성공적인 복수를 이루었는데요. 어째서 이게 가장 잔인한 복수가 될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 모든 건 여자의 계획이었습니다. 여자는 복수할 생각으로 이날을 준비했고 자신의 복수를 보기 위해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아는 사람의 표정으로 자신의 복수 상대가 처절하게 무너지는 걸 지켜봤던 것이죠. 여자는 상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복수를 할수 있었던 것이죠. 여자가 앞에서 말했던 대로 자신이 하려는 복수는 매우 사소한 게될수 있음을 여자는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사소한 복수 중에서 가장 파급력이 큰 복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상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연주가로서 인정받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일부러 상대의 첫 연주의 표를 모두 예매했습니다.
구했어? 예. 수고했어. 각 예매처에 연락해서 이 연주회 티켓 예매할 수 있는 대로 다 예매해. 될 수 있는 한 모조리다. 그래서 상대는 자신의 첫 연주회 표가 매진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고 자신의 첫 연주회가 관객들로 들어찰 거란 생각에 매우 흥분했었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 관객석이 텅텅 비어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참고 연주를 하려고 했지만 상대는 마침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둘러싼 외벽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을 외면하지 못하고 상대는 끝내 그 자리를 뛰쳐나가고 말았죠. 나 이제 어떡해. 엄마. 그리고 그 모습을 여자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가 할 수 있는 복수는 이게 다였지만 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단 하루의 복수가 상대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리란 걸. 그리고 여자의 예상대로 상대는 긴 시간 힘들어하게 됩니다. 연주에 엉망된 것 때문에 충격받으셔서요. 아니야. 맞아. 어제 연주회장에 간부들이며 아빠 손님들 많이 오셨잖아. 근데 내가 그렇게 실수해서 아빠 얼마나 민망하고 창피하셨겠어. 자신이 남들을 실망시켰으리라는 생각. 여태껏 아름답게 빛나고 잘나기만 했던 자신이 사실은 형편없고 못났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생각. 상대는 자존감이 낮아진 채로 꽤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자신이 무너지게 된 그 일이 누군가의 기획으로 이루어졌으리란 생각은 끝내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복수란 무턱대고 무력을 쓰거나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화려한 브로치로 쓰고 있는 것을 볼품 없는 장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나 허영심이 가득한 나르시스트에게는 가장 잔인한 복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스트에게 있어 자신을 빛내준 아름다운 장식이 사실 볼품없는 것이라는 게 드러나는 것만큼 가장 비참한 순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신의 것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브로치가 빛나는 순간만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나르시스트는 다릅니다. 나르시스트는 항상 자신이 주목받고 빛나고 특별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이야기 속 여자의 나르시스트를 향한 복수란 그것을 깨뜨리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